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악기를 가지고 작은 집 창가에서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뾰로롱 짠! 우리 친구들 악기 준비됐나요? 선생님은 짠! 이거 어떤 악기죠? 네, 맞아요. 바로 탬버린이에요. 자, 선생님은 작은 집 창가에서 라는 노래를 탬버린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. 자, 반주 없이 선생님과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.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로 부르는데 랄랄라라는 부분에서만 악기를 연주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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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노래합니다. 한 번 더 할게요.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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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노래합니다. 자, 잘했습니다, 친구들.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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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노래합니다. 정말 잘했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작은 집 창가에서 라는 노래를 따라 불러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악기로 집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봤습니다. 자,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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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노래합니다. 자,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악기도 크게 하나 둘 시작.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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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집 창가에서 랄랄라 노래합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